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교육청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창의 교육관 있습니다. 교육관 입구까지 왔고요. 다시 입구가 창의 교육관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다시 제가 아까 가던 길 왼편 쪽으로 쭉 올라간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면서 또 다른 것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창의교육관은 요수로서 제가 그하고 다시 내려가서 입구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코스를 택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빠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촬영 다한 거고요. 저는 밑으로 이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창의 교육관 건물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고, 당초, 성주곡 수원지 성주곡 공원, 주도로로, 표시, 이정, 안내 표시판에서 표시한 대로, 거길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전 입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요. 사람들 일로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 가는 그 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새는 공원이 꽤 길을 많이 데려 올라옵니다. 공원 많이 길을 올라옵니다. 지금. 저는 지금 기존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길로 사람 좀 많이 당기는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왼쪽에는 저기 이제 빨간 괜한 것 때문에 갈매길인 듯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은 일단 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갈매길 되어 있습니다. 갈매길 되어 있습니다. 갈매길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소나무가 좀 많네. 소나무처럼 생겨갖고, 이거는 특백나무 그런 건데, 아까 좀 큰 나무가 이런 거였는데, 소나무과인데, 이파리가 짧았어요. 큰 나무가. 성주곡 입구에 있는 큰 나무, 소나무과인데, 아, 이제 요 성주곡, 예, 공원이라서 그런지 나무가 큽니다. 예, 공원 아니라서. 예, 나무를 이제, 벌목을 막았기 때문에, 예, 여기 큽니다. 아, 역사 이걸 다 기억하고, 아, 이, 아까 그런 나무 비슷합니다. 이파리가 짧네요. 예, 그 나무 요 기호가, 예. 그 나무 지금 그 나무 기호에 맞는가 봐, 이게. 아, 이거 크네. 예, 예. 이거 큽니다. 어마어마 큽니다, 이게 지금. 아, 이쪽도 좀 잘랐겠네. 아, 이게 삐딱이 되겠네. 오래 못 가겠네. 삐딱해졌어요. 각도가. 여기 비탈이고, 요즘 나무가 참. 아, 야, 이거야. 이거야. 아, 이제 잘린 부분인데, 그래도 가지가 굵어지고 있네. 각 굵어졌는데, 밑에 이제 돌이 옆으로 뒹굴하네요. 아. 야, 이렇습니다. 꿈나무, 예. 교육청 창의교육관 가는, 예, 창의교육관 이로, 그렇죠. 이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이 길로 자랐죠.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갔다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냥 둘렀습니다. 아, 물 나옵니다. 물 나오네요. 아, 전 여기서 제가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 수변공원까지 올라갑니다. 중간에 또 혹시 아, 아, 극경도가 참 좋죠. 왜냐하면 자체가 길이 좀 안정하기 때문에, 예. 예, 극경도 좋습니다. 이거 뭐, 한 바퀴만 빙 돌면, 예, 하루 됩니다. 근데 늘 그걸 걷다 보면 또 단조롭죠. 예, 그러니까, 생각 한 10개 정도 해놓고, 예, 일일이 정해놓고 이리저리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내 다 돌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딱, 뭐 20개는 많고 10개 정도 해갖고, 예, 한 번씩 돌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산도, 바다도 가보고, 예, 그걸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몸이 건강한 거 아니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예,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자기의, 저는 아침 안 먹고 오늘 점심 안 먹고 예 그래 좀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많이 괴로웠는데 조금 이제 서서히 걷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저녁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점심시간인데 이제 예 그런 이제 내일 아침에는 뭘 좀 뭐 먹을라 합니다. 아침에 밥을 조금만 먹든지 이래 갖고 하고 채식하고 전에처럼 많이 먹지 않고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 테스트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종류를 몇 가지 먹어야 될 거냐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저는 제가 그저 공장에서 만든 그 그거 쌈장인가 그걸 제가 많이 먹다 보니까 예, 그 안에 전부 다 방부제거든요 지금. 예, 쌈장 그거 많이 예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데 그전 덜물 국리하고 또 쌈장 안 먹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거 생강하고 마늘은 이제 어디서 섭취할까? 그럼 고구마 먹냐 지금 이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딘가 우리 방부제가 영향을 줄 건데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치매가 아까 영향을 주는가. 아, 이 나무 좋습니다. 아, 구둑산 같은 그런 종류 나무고, 예, 그런 종류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 나무 좋습니다. 자, 예, 제가 이 길로 자라주자. 구둑산보다도 오히려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요. 예, 나무가 참 좋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예. 아, 지금 화장실 있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예. 아, 나무 좋습니다. 나무가 쫙 있습니다. 중턱은 아니고요. 초창기인데도 나무가 꽉 있습니다. 예, 나무가 꽉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나무는 아마, 이게 지금, 모른데 보다는 이게 이제, 모른데는 소나무가 많았고, 여긴 지금 편백나무 같은데, 아, 이 나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나무 좋습니다. 여기는 조금, 좀 약간 작고요. 가늘고, 여긴 지금 쭉 굵으면서 그렇습니다. 가는 나무도 있지만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공원이 가까이, 도심 가까이 있지만도, 예,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공기가 참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그,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를. 예. 아, 그렇게 놓고 좋습니다. 예. 어린이 대공원, 예, 큐미 숲. 어린이 대공원 큐미 숲. 예.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시설공단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어린이 대공원 큐미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숲은 조성은 뭐, 본래 되어 있던 거고, 조금 가깝겠죠. 캠프는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공유업으로서 대한민국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언제나 우뚝 일어나는 오뚜기 형상화한 캠코 마스코트인 큐미와 함께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22년도네 23, 24 예, 7월 13일엔 어린이재단 캠코 시설관리공단 예. 이거는 잘한 거죠. 자, 갈매길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요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물이 보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저 밑으로, 그렇죠. 저 밑으로 가서 이 길 만나는 건데, 예, 그런데, 아, 여기, 여기가 수원지입니다. 예, 수원지인데, 옛날에 이제 저 뒤로 저 오본 적이 있었습니다. 3.1운동 여기가 무슨 행사할 때 여기 왔었어요. 제가 그 뭐 현수막 같은 거 달라고 이 안에 돌아왔습니다. 예, 저 삥 둘러봤었습니다. 저 안쪽으로 반대편에서 오면 거기에 이름 박 무슨 그 저 의사 그 제사는 하루 한 번 지내요. 그 독립운동가 박 예 저 끝에 머리 가면 그때 있었는데 예 그까지 내가 오, 그때 한번 그랬습니다. 예,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예, 한번 또 기회 있으면 또 저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면 물이 돼가지고 물이 참 맑아요. 예, 맑습니다. 길도 넓게 조성되어 있고요. 옛날 그, 저, 어디고, 누리공원처럼, 누리하우스처럼, 누리하우스, 저, 동백섬역대 누리하우스처럼,
이 공간 조성되어 있고, 누리하우스 나무가 참 좋았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이거 면적이 넓어요. 또 산에도 그렇고 면적이 넓고 또 덩그리가 크고, 동백섬은 자그만 하잖아요. 덩그리가 크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좀 잔잔한 나무가 혼재가 되어 있어 갖고, 예,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굵은 나무도 보입니다. 예, 굵은 나무 보입니다. 사이사이로. 네, 사이사이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놀리지 말고. 손집니다. 예. 예. 자. 일단 위로 올라왔다 밑으로 이제 길이 딱 내려, 이제 약간 밑으로 딱 내려오면서 또 다시 올라가든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수원지인데, 성주곡 수원지인데, 이게. 예, 성주곡 수원지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옆으로, 아, 저 동산 있네요. 예, 저까지만 지금은 이제 금빛으로 바꿨네. 예, 가보면 압니다. 저 동산, 예, 저 있네요. 저까지. 1년에 한 번인가 제사 모시요. 제사 모시는가, 그래 합니다.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3.1 운동, 뭐, 동제인가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하고 저 안쪽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차가 못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그날은 행사 때 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차가 들어왔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있습니다. 보면은. 예, 저 보이네요. 근데 저쪽에 좀 조성을 했네. 좀 모양을 다 갖춰 놨네요. 저는 안절했어요. 예, 이제 올라가 봅니다. 지금 제일 위에까지 한 700m 남았기 때문에 한 600m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갖고 이게 아마 또 이거 위로 한 거 평지를 이렇게 돌면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또. 예, 평지를 돌면서 끝날 수 있는데 위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한 이야기거든요. 예, 위에는 소나무, 산 위에는 보니까 소나무 같은 건 아니고, 44절, 그 사철나무 같은 거, 하렵수 종류, 우리 산이, 소나무 색깔 녹색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제 산을 쫙 올라가면 올라간 데 또 그런 멋이 있었는데 그런 멋은 없습니다. 올라가서 막 이 내려다 보고 하는 그런 멋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위로는, 예. 예, 갈매기 이제 절로 올라가네요. 예, 직선인데. 저는 사람들 많이 가는 데로 가봅니다. 직진해놨습니다. 여기 일론지 절론지 오른편으로 가라 이 소리가 있습니다. 발면 산으로 넘는 거, 갈매기는 산을 넘거든요. 가독 친수 공간 하고 있었는데 여기구나. 여기를 가독 친수 공간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예예. 여기 보니까 여기를 가득 뭐 쭉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수 공간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 하고 있고요. 가독 친수 공간도 통과했고요. 이 안에 조금 쭉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보자. 예, 시간,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산림유역 관리고, 이제 여기로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거, 이 도로는. 여기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 사방 댐이, 위에 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리로 가구나. 이리로 가는데, 이거 같이 올라가는가. 여기도 산림유역 관리 이래갖고. 수술관리공단, 부산진구, 예, 같이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예, 수술관리공단에서, 예, 봤습니다. 예. 절로 올라가, 이제 차내원들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차내원들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이, 이제, 그 꽉 차면은 이제 좀 흘러보내겠네요. 여기 댐이 있으니까, 사방 댐이. 예, 댐에서 지금 물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리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많이 내려오신 길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차 때문에 차 소리에 그냥 막 죽으라 붙어있네. 사명대사 일본 행적 경유도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 사명대사 일본 행적 경유도. 예, 사명대사입니다.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성에서 예, 부산 왔다가 밀양 왔다가 부산 와서 이렇게 쓰시마 가서 시모네세키 가서 이래 교토 경동 도쿄 교토 또 후미시 회담 사명대사인 겁니다. 한번 보자. 사명대사는 1604년 2월 오대산에서 스승 휘중의 부음을 받고 명산으로 가던 중 선조의 부름을 받고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강화사주로 임명받았다. 그의 팔을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 8개월간 머물면서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고 1605년 4월 임진왜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그러면은 4년이고 그때 임진왜란 때 3,000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였는데 이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그 위를 보기 힘든 외교력을 극치를 보여준 기억을 하겠다. 사명대사 이 같은 업적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널리 개성하고자 부산 불교계와 뜻있는 시민들이 합심하여 1985년 대사의 동상과 피가를 이곳 어린이 대공원에 세우고 매년 추모제를 봉행하였으며 2010년 5월 마침내 부산 시민들 수원 사업이 된 사명대사 호국광장이 완성되었다. 이 말. 이게 사명대사 호국광장인 것 같습니다. 의회가 완성되었다. 사명대사 호국광장. 예. 3,000명을 데려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임진왜란 때 잡혀간 2004년에 갔는데 5년에 갔고 그때 갔는데 3,000명을 데리고 갔다 가는 거 대단히 말이 3,000명이지 얼마나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 매년 사명대사의 일반 이름 음력 8월 26일 이곳 초보린이 대공원 내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대사의 호국정신을 개성하고자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사명대사 호국광장 완공 후 이곳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대사의 절기는 다양한 호국 문화행사를 교환하고 있네요. 사명대사 유정 1616년 조선 중기 고성 풍천 임시 응규 자는 이완 사명당 또는 송운 배로는 종봉 경상남도 밀양 출신 수승의 아들이다. 명종원은 1558년 어머니가 죽고 1559년 아버지가 죽자 김천 직지사로 출가하여 신무의 제자가 되었다. 그제 직지사 주지를 지냈으며 1575년 선조 8년 선종의 중망에 의하여 선종 수사살이 봉은사의 주지로 청구되었으나 사형하고 매홍산 변사 휘정을 찾아가서 설리를 참고하였다. 1578년 팔공산, 금강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다니면서 선을 닦았으며 1580년 옥천사 상동암에서 오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근학문과 근왕문과 수성 휴정을 경문을 받고 의성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하였다. 그곳에서 의성도 대장 이대어 의성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사의 길을 차단하여 평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하였다. 1593년 1월 명나라 구원군이 주축이 되었던 평양성 탈환 혈전에 참가하여 혁학한 전공을 세웠고 그의 삶을 서울 근교 삼각산 노은평 및 우관동 전투에서 크게 전공을 세웠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포장하여 성교 양종 판사를 제수하였다. 그 뒤 네 차례에 걸쳐 적진에 들어가서 가토와 회담을 갖고 특히 2차의 적진 담판을 마치고 돌아와 선조에게 그 전말과 적정을 알리는 토적 보민사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문은 문장이 웅리하고 그 논조가 정연하여 보민토족의 이론을 전개함은 물론 그 실전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국방에 있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하여 산성 수축에 착안하 있으며 항상 산성 개척에 힘을 다하였다. 그가 수축한 산성은 팔공산성, 금호산성, 용기산성, 의악진산성, 이숭산성, 부산성 및 남한산성 등이다. 그리고 군기 제조에 힘을 기울여 해인사 부근의 야로에서 활족 등의 무기를 만들고 투항한 외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하여 화학제어법과 조총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1604년 6월 오대산에서 서성 휘종의 부음을 받고 명상으로 가던 중 선조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가서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받았다. 1604년 8월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노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었고 전란때 잡혀간 3천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1605년 4월 귀국하였다. 그해 6월 국왕에게 복명하고 10월에 명상에 들어가 비로소 휴종의 영전에 절하였다. 그 뒤 병을 얻어 해인사에 요양하다가 1610년 8월 26일 설부하고 결과 보좌한 채 입적하였다. 제자들이 답의하여 홍자암 옆에 부도와 비를 세웠다. 저서로는 문집인 사명대사집과 7권과 문축선한녹적 1권 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절에서 끝 했을 때는 사명대사 이미 아마 주가 돼갖고 임진왜란한테 그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사명대사 이제 불교가 호흡불 했는데 아마 지금 사명대사가 그렇게 일하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보니까. 예, 사명대사가 호흡 불고, 사명대사 없었으면 그 소리도 못 할 건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일본에 가시도 그거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이제, 3,000명 데리고 왔다는 건 저도 몰란 거였습니다. 그, 여기 사명대사, 광장 아주 많네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스님 이제 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불력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사명대사 광장입니다. 이 사명대사 동상이 있습니다. 홍제 전자 사명대사상, 홍해. 예, 사명대사상입니다. 예, 사명대사상이 되죠. 사명대사상까지, 예, 불교입니다. 예, 사명대사상입니다. 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대사. 대사. 유정대사. 충의 비. 비각. 맞습니다. 유정대사 맞네. 유정대사. 사명대사 맞습니다. 예, 유정대사. 충의 비각입니다. 그렇네요.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제가. 유정, 대사, 충의, 비각, 비관입니다. 실제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국보적으로 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뒤에 이제 쭉, 예,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쭉 적혀있습니다. 적혀있습니다. 예, 홍제 존자 사는데 되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면 저 여기까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사명대사상까지 감사합니다. 사명대사 비각, 예, 비각에 가서 앞에서, 예, 끝마치겠습니다. 사명대사 비각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명대사 비각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